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에서 온마음 역을 맡은 ENTP 또는 INTP 역을 맡은 김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에서 석지영 역을 맡은 ENTP 저기 뭐야 최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 구준영 역할을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 구준영 역할을 맡은 이제 ISTJ라고 써 있지만 이건 몇 년 전이고요. 지금은 ISFP 남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3개월 차 따끈따끈한 신입 직장인입니다. INFP인 저는 회식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배사입니다. 이런 건 제트세제인 우리 막내가 제일 잘하지.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나한테 불만 있어? 호응이라도 잘해주면 몰라요. 재미가 없다 싶으면 그야말로 갑분싸가 됩니다. 구준영 씨, 회식 재미없지? 네. 네요? 모든 수치심은 제목. 자연스럽게 회식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재미있는 건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회식 좋다 싫다부터 먼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다. 저도 좋다. 술이 아니어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으니까 일단 싫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20대 때는 회식을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에 오면 혼자니까 좀 외롭잖아. 같이 있는 게 난 좋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다들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을 붙잡았군요. 가기 싫은 회식 자리가 생겼을 때 도망가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거 말하면 모두에 걸리는데. 매니저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옵니다. 한 2시간 뒤에 와서 일 있다고 끌고 나가주세요. 라고. 맞죠. 너 첫 회식 때 끌고 가더라? 가시더라? 아니, 아니. 진짜 그건 일이 있어서. 아니. 그건 진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 방법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염 터져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고 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배. 재밌는 건배사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요? 전 건배사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막. 좋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거면 좋아요. 이런 거면 좋은데, 자, 누구 뭐 건배사 해볼까요? 하는 순간부터가 재미가 없어서요. 그랬구나. 너무 슬퍼요. 저는 저에게 제발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튀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아빠가 졸업식 입학식 때 세워놓고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했었어. 안녕하세요. ISTJ 직장인입니다. 딱딱한 말투 탓에 고민입니다.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에는 우리 다 같이 안 합니다, 회식. 진심을 담아서 리액션을 할 때도 진심이 없다, 영혼이 없다. 사실 가끔 진심이 안 담겨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을 때조차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영혼 담는 법이라도 배워야 하나 싶습니다. 리액션에 영혼을 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혹시 진심은 아니지만 영혼이 있어 보이는 리액션과 진심이지만 영혼이 없어 보이는 리액션.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화보도 찍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좀 사탕 말린 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머 예쁘다!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겨! 지금 너무 예쁘다! 이런 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없던 자신감도 막 나와가지고 막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진심이지만 영혼이 없어 보이는 리액션. 전 진심으로 이쁘다, 이뻐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평상시에도. 아, 사실 안 이쁜데? 아니 이제 이쁜데? 이쁜데 이제 영혼 좀 넣어달라고. 아... 맨날 듣거든요 이제. 누나 이뻐요. 진짜 영혼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가네요. 나는 되게 진심 많이 넣어 사실. 그 느껴지지 않아? 너네는 알아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느껴져요. 이런 리액션, 진심은 눈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서요. 빤히 보다가 예쁘다 이거랑 예쁘다 이거랑 좀 느끼하잖아요 그건. 한번 보여줘. 예쁘다. 웃잖아요. 나 괜찮은데? 좋아서 웃으시는 거야. 좋았어 방금. 빨리 귀까지 빨리 괜찮으세요? 마스크 못을 뜯을 거였어. 비웃는 것 같은데. 리액션을 조금 더 풍부하게 상대방이 좋아할 수, 좀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팁이 있는지. 뻔뻔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원래 이런데 뭐 어때? 그 외에도 NG가 날 것 같은 상황에는 저는 손톱을 그렇게 누릅니다. 저를 자책하면서 손톱을 누르면서 이렇게 참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리액션? 그거는 잘할 것 같아. 쉽고 간단해요. 일단은 그랬는데 진짜? 와! 근데?
와, 야,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저요? 제가 어제요. 아, 술을 먹었는데 말이죠. 아니, 이거 다르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왜 아가 나옵니까? 술을 먹으면 어떤 사건이 나올까 봐 미리 어 꼴찌.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야, 아야는 왜 나온 거야? 왠지 안 됐을 것 같아. 윤수 잘 못해요 리액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윤수의 어떤 그런 리액션. MC 보다 보면은 네. 이제 MC 식으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요. 아 예 예. 아 네. 아, 아 좋습니다. 아우 잘생겼어요. 어 이쁘다. 어. 어 이뻐요. 예쁘다. 아이고. 어머나 사내 연애 yes or no. 안녕하세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 인사드립니다. 이거 나야. 어, 그러네요. 저도.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네, 맞아요. 두 달 전부터 인구의 짝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성격 같았으면 냅다 들이박았을 텐데 너무나 큰 장벽이 있습니다. 내 짝사랑 상대가 같은 팀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내 연애는 절대 안 된다는 주위 사람들 말에 마음을 천천히 접고 있었으나 웬걸 그 선배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 돌진할까요 말까요? 말투가 진짜 약간 저돌적이네. 할 것 같아 글만 봐도. 그러니까 이미 할 마음이 있는 사람 보내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싶은데 동의,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 동의를 네, 구하는 거지. 네, 이해 끝으로서 아는데 이미 안 들리시잖아요. 그렇게 일로 만났을 때 고백을 할 것 같은지. 아 해요. 후회를 하더라도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법이고. 나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 윤수는 어때? 저는 절대 안 돼요. 전 절대 그럴 수 그런 걸 상상도 안 하고 전 안 된다는 사람으로 되거든요. 아 주말인가요? 아 제가요? 잠시만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재밌는 질문인데. 아 나름 저도적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술 한잔 할까요? 그럼 이쪽으로 가요. 오호 지금 앞에 스태프분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까 마스크를 들으시고 어깨가. 윤수 씨가 네. 장난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네. 나름. 왜? 네? 왜? 마침 효정 씨가 얼마 전까지 뜨거운 사내 연애를 하셨는데 사내 연애 추천하시나요? 올인할 거 아니면 추천입니다. 올인? 올인. 결혼. 아. 네. 10시간 넘게 회사에 있잖아. 밖에서 시간이 없거든. 아~ 안에서도 연애를 안 하면 밖에서도 못하고 집에서 연애하면 되는 거죠. 이 맞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털어버리시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 오늘의 웹툰과 함께 레벨업. 안녕. 안녕.